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 일상을 크게 바꿨죠. 민족 최대 명절 추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바꾼 추석 풍경을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코로나 확산으로 환자 보호자들의 면회와 출입이 금지되면서 추석 당일에도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물건만 전달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못 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이제 병실에는 못 올라가고 입구에서 이제 얼굴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선 이렇게 민족 최대 명절에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유튜브로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몇 개째 만들고 보호자와 환자도 실시간으로 이어줍니다. 가족들은 보고 싶은 마음에 이내 눈물을 흘립니다. 따님분이 많이 사랑한대요. 어머님이 우시네. 엄마도 많이 사랑해. 네. 가슴 아파. 4만 5천 기가 안치돼 있는 광주 영락공원도 예년과 다른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입장 전 손 소독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됐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례실마저 폐쇄되다 보니 추모객들의 아쉬움은 커졌습니다. 뭐 현실은 뭐 인정을 해야죠. 좀 안타깝긴 해도 뭐 방역 조치를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또 따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시립묘지는 추석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를 피해 송묘객들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라진 겁니다. 뭐 섭섭한 면은 있지만 어쩌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데 오히려 좀 뭐 시책에도 좀 따라주고 정부 시책에도 따라주고 또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집에서 있으라고 아이들은 더 오고 싶겠죠 뭐. 코로나19가 바꾼 새로운 추석 명절 풍경이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고인을 기리는 애틋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